건국전쟁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코뿔소 목사 박영민 드림. 이윽고 오랜 세월 덮여있던 거짓과 음모가 촘촘히 짜여진 거적이 거치고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잊혀졌던 우리나라의 국부 건국전쟁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스크린을 통해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살아온 삶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지만 벅찬 가슴으로 당신을 향해 마음껏 박수를 보내드리며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만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누구 때문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화폐에 등장하지 않아도 기념관 하나 존재하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기득권의 카르텔이 작동했고 여기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윗동네와 아랫동네에 사는 자들이 함께 공작하고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왜곡한 거짓 선동가들이 교육계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을 독재자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을 만나러 잠시 하와이로 떠난 것을 기회 삼아 정치적 망명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도망자로 포장했고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이 그리워 귀국길에 나선 당신의 길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막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하와이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반추해봅니다. 생각해보니 당신께서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셨고 당신께서 한국 역사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채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국 헌법을 만든 분이시기에 다시 정부들은 비정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공작으로 덧씌워진 온갖 비난들과 공은 지우고 과만 부각한 역사를 반증 없이 받아들였던 당신에 대한 천박한 이해와 역사 인식을 나 자신에게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처 몰랐던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일생은 고독한 건국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 투쟁의 삶을 영화를 통해 보는 내내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마침내 터져나온 통곡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어지러운 국제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뛰어난 천재적 책략과 외교력으로 우리 민족의 난관을 돌파하고 당신은 기어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된 옥토를 만들었고 살은 썩어 거름이 되었고 피는 고여 수분이 되었습니다. 그 거름과 수분을 머금고 온 열방이 보고 놀라워하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잔인하고도 숭고한 역사의 법칙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웅의 거리에서 공산주의와 싸워 승전한 건국전쟁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을 태운 로드 퍼레이드가 펼쳐질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뜨겁게 환호하고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탄 느리지만 확신에 찬 이승만 대통령님의 다부진 음성과
한없이 부드러운 눈빛은 가난과 전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민초들의 가슴에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했고 가슴 가슴마다의 애국심의 불이 지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국제정세를 꿰뚫고 계셨고 생기 속에서 나온 기백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망국의 판세를 뒤집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하였고 이 땅에 푸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셨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다시 부활한 건국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 따뜻하게 눈물과 함께 손을 흔들며 갈채를 보내고 있고 당신을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역사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거칠게 싸우며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물해준 건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부활을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다시 등장한 위대한 영웅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들여다보노라면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 지금 바르르 떨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천박한 선전선동에 속아서 대통령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것을 지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눈치채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의 영웅이신 대통령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정치가요, 교육자요, 외교관이요, 참 신앙이었던 대통령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께서 세운 세상 아래서 당신이 그토록 꿈꾸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동쪽의 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가 달려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당신께서는 그 시대에 있어야만 했고 당신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언약의 성취를 위한 역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연출이고 시나리오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 이제 천국에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에 당신처럼 용기 있게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부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유훈인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으며 깊어가는 밤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3세대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진실한 권면을 담아 선포합니다. 아이들아 보아라.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이 걸었던 아름다운 발자취를. 청년들아 따르라.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이 세웠던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아비들아 전하라.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의 거침없던 삶과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정신을. 백성들아 살아라.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님이 꿈꿨던 이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